나는 어떤 님에게도 물어보고 싶은 게 없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없습니다. 내 개인적인 그 사소한 감정 표현도 잘 못하는데 사랑이란 그런 감정을 어떻게 자유롭게 표현했겠어요? 아니 며칠 안 남았더라. 여기서 갖고 온 옷이나 입자. 너무 잘하셨어요. 아 여기도 전투복이군요. 전투복. 여기 전투복이지. 여기 전투복이지. 소리하고 너무 좋은데? 아 너무 좋아. 너무 멋있잖아요. 아, 그녀가 달라졌다.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항상 조용하고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 회복. 나의 색깔을 내가 조금 더 표현하고 싶었어요. 오, 너무 예쁘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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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습니까? 빨리 오세요. 앉으시지요. 오, 그린이 잘 어울리신다. 아니. 난 여기 앉을래. 원래 좋아요. 오픈해봐요. 예쁜데. 쑥스럽게 이따가 슬그머니 할 건데 어차피. 아, 갑자기 주목해졌잖아. 주목하잖아. 뭐 주목하고 하라니까. 내 예쁜데. 오늘 컨디션이 괜찮은가 보다. 예쁘다, 날씨네. 오늘 컨디션이 괜찮은가 보다. 예쁘네. 제가 누가 좀 잠깐 나오시겠어요? 이거 가지고 들어가요. 아, 네. 아니, 계세요. 제가 갖고 올게요. 아, 진짜요? 아, 그러면 숟가락 놓을까요? 네, 네. 이게 또 뭐는 놔야 될 것 같은데? 이 제일 얇은 거? 이거, 이거, 이거. 스푼 없으신 분. 이렇게요? 써야 돼. 오, 짜장면에 전복 들어간 거 처음 봐. 나도. 와. 맛있겠다. 보세요. 그니까. 감사합니다. 너 이렇게 싫은 거 처음 봐, 그래? 전복 이거 잘라서 먹어야 되겠는데? 같이 나는 걸로. 아, 갈 네, 알겠어. 가위 드렸는데. 어,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장난 아니야. 예, 묻었어요. 이거 차요, 이거.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바지 묶겠다, 이거. 혹시. 혹시 묻어서 이거를. 하나 더 하셔야 돼, 이게 좀. 아유, 둘이 진짜 좀 부산스럽네. 아니, 못 흘리실 것 같아서. 제가 혹시 좀 많이 좀 흘리는 스타일이어서. 제가 또 이제 오늘 살 것 같은가 보네. 또 직구게 농담 던지는 거 보면. 무슨 안 오더라구나. 아, 감사합니다. 뭐예요?
아, 이거 티슈요? 땀이 뭘까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재료가 좋으니까 어딜 가도 다 맛있네요. 라면 되게. 제가 맛있겠구나. 아니야, 그래도 포장해야 돼. 맞아. 그쵸. 근데 별로 안 드신 것 같은데? 양이 너무 적나? 중국 음식은? 나 이런 것도 잘 먹어. 아, 누가 시킨 거야, 이거? 야, 그게 탕이야, 짬뽕이야. 먹어볼래, 뭐? 응, 발라먹지 못하는 거야. 아, 예. 왜? 어떻게? 식사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라인이 다 보이는 거예요. 예, 밥 먹었어. 사실 즐겁진 않죠, 남은 시간이. 더 확실하게 보였으니까. 사실 돌아가고 싶죠. 내가 왜 여기 남아있나. 세상엔 뭐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 하하. 약간 타이밍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경희님과 지니님. 근데 지금 1박 2일 갔다 와서 연하님 생각밖에 없었어가지고 견고한데 지금 마음이. 힘들었던 그 시간을 배려하기에는 이분들도 지금 너무 정신이 그렇죠. 없으니까. 그렇죠. 맞다, 맞다. 아, 기대된다. 무서워. 어, 무섭기도 하고 무서워. 기대도 살짝 돼. 기대되지 않나요? 이제 무서워, 긴장돼. 자, 사이사이 앉아요. 네, 그럼 되지 뭐. 네. 옆으로 있습니다. 좋아요. 뒤늦게 하면 딱 그거. 다른 움직이니까 맞지. 빨리 오세요. 뭐가 많어? 뭐예요? 뭐가 많어? 뭐예요? 뭐예요? 뭐야? 제가 여기 앉아서 읽어드릴까? 편지 써야 돼요, 또? 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엽서는 어, 왜? 뭐야? 뭔데? 뭔데? 뭘까? 여전히 서로가 궁금한 여러분을 위해 끝사랑 문답을 준비했습니다. 아, 서로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아. 시간인가? 오, 오, 진실 게임이네 결국에, 그쵸? 좋다. 빈칸을 채우며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 자유롭게 순서를 정한 뒤 자신의 끝사랑 문답을. 표정 왜 그래? 발표합니다. 발표합니다. 진짜로? 발표.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제 그 여정의 끝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의 결정을 해야 되겠다. 뭘 쓸까? 뭘 써야 되나?
내 감정을 표현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뭘 쓸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1번서부터 10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게 됐어요. 난감한 질문들도 몇 가지는 조금 있었고 솔직하게 얘기하기가 조금 이제 겁나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거라고 해도 막상 글로 쓰려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저희가 아마 문답을 제일 오래 쓰지 않았나 싶어요. 너무 궁금하잖아, 이거? 야, 사회 좀 보시죠. 진짜 읽은 거예요? 이런 나 읽어요? 어, 하고 이제 이상 지목이야. 아, 그러니까 내가 읽는 거죠? 읽고 이상 나는 크리스탈한테 와서 설레임을 느꼈습니다. 나는 결혼 생각이 아직은 없지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성에게 가장 끌릴 때는 진실할 때입니다. 이 자리에서 관심이 가는 이성의 수는 한 명입니다. 둘로 썼다가 하나로 썼다가 일로 자 진짜 성공 저 디테일 저 디테일이야 진짜는 두 명인데 한 명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두 번째 산책을 나갔을 때입니다. 오늘? 아 진짜 궁금하다.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다니까. 나는 재훈님에게 나에 대한 마음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 너무 다행이야. 쉐이크가 제대로 나갔네. 어머, 어떡해. 너무, 브라보, 브라보. 너무 다이렉트야. 어, 너무 기분 좋아. 좋아, 좋아. 어떡해. 나에 대한 마음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 너무 다이렉트야. 너무 다행이다. 답을 먼저 하셔야지. 그래요, 마음을 말씀해주세요. 난 심플하지. 지금 시간이 이틀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재훈님께 확실하게 물어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을 먼저 하셔야지. 그래요, 마음을 말씀해주세요. 난 심플하지. 어떻게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마음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정수님에 대한 마음. 여기 와서 설렘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고 하셨을 때 제가 설렘이라고 했잖아요. 제 질문의 답이. 나는 크리스탈한테 와서 설레임을 느꼈습니다. 설레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랑 똑같이 설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입으로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사실 너무 기뻤고요. 그건 이제 공개적인 뭐 지지 선언이잖아요. 그래서 아 진짜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면 지목, 지목, 재훈님 해주세요. 나는 끝사랑채에 와서 따뜻한 정을 느꼈습니다. 나는 진실함에 자신 있습니다. 내가 이성에게 가장 끌릴 때는 진실할 때입니다. 진실함에 자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서로 이런 게 맞았던 거야. 감동적이야.
이 자리에서 관심이 가는 이성의 수는 한 명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해변가 데이트입니다. 재훈님은 해변가에 산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게 오늘 산책이 두 번째 날이었거든요. 그게 그거 똑같은 날 해변가 데이트라고 하셨어. 근데 저는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거는 재훈님하고 저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같은 마음이었다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10번은 그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10번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제 직간접적으로 대충 제 촉으로 봤을 때 아마 정숙님이 그래도 가장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다고 저는 사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굳이 내만 좋으면 됐지 또 다른 사람이 또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그걸 조금 조심스러워서 그래서 내가 그냥 그렇게 했던 거예요. 나는 끝사랑채에 와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나는 나의 남친에게 든든한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멋있다. 이 자리에서 관심이 가는 이성의 수는 5명, 2명, 그리고 점점점입니다. 마지막, 나는 형준 진희님에게 형준 진희님에게 어제의 데이트 이후 심경의 변화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강렬하다. 나도 궁금하다. 진희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좀 확인도 해보고 싶었고 그런데 이제 진희님에게 막바로 좀 질문을 하기는 그래서 형준님과 진희님에게 두 분 다에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형준님 먼저 얘기해 주세요. 답하세요. 공격. 아 이렇게 지금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요. 없는데요. 오~ 이거 되게 오~ 이거 되게 심오한 거죠. 맞아요. 그렇죠. 다 이해했잖아. 오, 되게 놀랬죠, 사실은. 그분이 표현이 직설적이시가 않으세요, 형규님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너무 직설적이셔가지고. 그럼 그럼. 은주님 영상을 몇 개를 봤는데. 없습니다. 진희님 말씀해주세요. 다시 질문해 주세요. 나는 어제 데이트 이후 심경의 변화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없습니다, 이 없습니다 다른 거 알죠? 그렇지. 근데 약간, 약간, 그렇지, 성의가 서운하네.
되게 진짜 미안했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미안하지만 변함이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아, 끝사랑 문답. 나는 끝사랑 채에 와서 사람을 느꼈습니다. 나는 끝사랑 채를 나가면 소맥을 하고 싶습니다. 아, 또. 같이. 예, 같이. 이 자리에서 관심이 가는 이성의 수는 다섯, 둘, 아! 점점점이라고 하는 건 아니시겠죠? 하나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적으셨지, 두 분이? 다섯 명. 다섯. 두 명. 둘. 그리고 점점점.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아침 산책입니다. 경희님 간다 그랬는데 안 일어나셨나? 안 간대요? 잔대? 피곤하구나. 안 찍었어. 얼굴 이쁘게 몰아주기.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오히려 산책을 해도 혼자 하는 게 아니면 편한 사람하고 단둘이거나 그래요. 좋지. 네. 경희님은 아침 산책 안 하셨으니까. 조용히. 이거 안 봐도 될 것 같아. 잘못 쓴 것 같아서 질문. 답변을. 나는 끝사랑 채에 와서 나 자신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네. 네. 내가 이성에게 가장 끌릴 때는 따뜻할 때입니다. 나는 일관되고 변함없는 사랑에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잖아. 나는 어떤 님에게도 물어보고 싶은 게 없습니다. 마지막 항목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 감정을 드러내기가 싫었어요. 누군가를 지목하기가 싫었어요. 이성의 감정으로 느낄 수 있는 호감도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분이 이랬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분 이름을 밝혔던 거고. 없습니다.
확실하게 그분이 저에 대해서 감정이 조금도 없다는 거를 느끼고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던 거고 물어보고 싶은 게 없습니다. 내 개인적인 그 사소한 감정 표현도 잘 못하는데 사랑이란 그런 감정을 어떻게 자유롭게 표현했겠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그렇게 만족스러운 시간을 못 보냈던 것 같고 원래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제 첫 번째 데이트 상대였었거든요. 이렇게 찍어볼까요? 마주, 마주대고? 브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좀 많이 좀 아팠어요, 가슴이. 뭘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멀리 그냥 지켜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야 되나? 좀 많이 좀 아팠던 것 같았어요. 좀 줘봐. 슬프지 맞지? 슬픈 거 맞지? 어 제일 슬지 하나만 주세요. 슬픈 게 나만 안 울어서 다행이다. 오빠 늘 옆에서 같이 난 너무 든든해.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그 얘기를 쏟아내는 것도 처음이셨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이야기가 이렇게 같이 모인 자리에서 쉽지 않았을 텐데 맞아요. 그런 용기가 나 사실은 변화해 가는 과정 속에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는데 말은 되게 쓸쓸했어. 그거 있잖아요. 사랑이 실패하면 자신감이 너무 죽어요. 다들 우셔. 왜냐면 여기 정말 용기 내서 오셨는데 네. 저 마음이.